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지역 투자 계획을 100% 신뢰하며 정부가 공식 요청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우리 제주도는 동의를 결정하는 바입니다. 해군에서 주변 마을에 설명회를 하여 좋은 점만 부각시켰으며 반대 의견에 대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 운영회도 했고 대의원회의, 어촌계 총회를 거쳐서 마을 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복합형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 안이 확정됐습니다. 크루즈항으로 겸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시설 투자비, 이것에 비해서 얻는 수익이 적게는 1.1배, 많게는 1.7배 정도의. 국민의 대표라는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고 당론이라는 오더 정치에 놀아나는 한나라당 소속 두 의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거 경찰의 과잉 진압이고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 집회를 계속적으로 할 때에는 강제 해산 내지는 강제적으로 연행을 해서 사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도와 절차라는 어필을 쓰지만 다급함에 물리적 공권력을 동원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곤 했던 그 과정들이 다름 아닌 그들이 강조하는 대화 이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무시해버렸습니다.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반드시 사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찰인을 앞세워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쓴다면 폭력을 당할 겁니다. 연행을 하게 된다면 다 연행을 당하는. 그래서 제2도민들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협력해서 나는 이 문제가 정말 계속해서 빠르게 되는 게 좋겠다. 남방 해역의 해상 교통로를 지킴으로써 해양 권익과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정은 행기지 마을이 될 수 없다. 이제까지 그리하였던. 제주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되었습니다.